흑하,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방송과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흑훈장입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게임 해설자 혹은 프로게임단 감독 하면서 시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한번 도전해야겠다 싶어서 취미로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취미가 조금 더 불이 붙으면서 아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도 되겠구나. 두세 달 뒤에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죠.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게임 채널 위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즈맵이라는 별도 제작된 맵을 플레이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포트리스, 카트라이더, 자 이런 게임조차도 스타크래프트 내에 접목을 시켜서 유즈맵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은 또 이런 맵들을 다양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소개시켜주고 제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이 맵에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온리 저글링으로 경기를 이기기, 혹은 초패스트 배틀크루저를 뽑아서 5분 만에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라던가, 보면서 눈이 즐거운 전략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프로게이머 때는요, 저는 사람이지만 기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승리하기 위해서 연습만 하는 기계, 좋게 말하면 연습벌레였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기기 위한 게임만 한다기보다는 즐거운 게임, 재미있는 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요, 1등 유튜버가 이용호 선수였어요. 이용호 선수가 그 당시에 한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였고, 김태경, 송병구, 이재동, 내노라 하는 선수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시청자가 굉장히 높은 그런 친구들조차도 많아봐야 만 명이었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시작하면은 이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유튜브는 약간 과자 같다고 생각을 해요. 스낵, 짧은 시간에 주워먹기, 영상을 주워먹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최대한 이 저의 영상들을 먹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누구나 한 점씩 주워먹을 수 있는 과자 같은 느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좀 악질적인 팬들은 퇴물이 돼서 후배들한테 밀려서 늙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약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또 저를 막 싫어하고 또 비난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데 집중해야지,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유튜브에서는 10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시청자 숫자가 20대, 30대 시청자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10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스타크래프트만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외에 다른 컨텐츠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의 모습들, 그냥 인간 흑훈장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흑훈장TV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에 등하교를 하고 집에서 쉬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땀나는 시간마다 즐길 수 있는 이 스낵 같은 영상,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번 정도 방문해 주시고 또 즐겨 주신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흑훈장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흑훈장은 이만 물러갑니다. 흑빠!